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와 언리얼 프로그래밍 함수의 특징인 유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일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들을 묶어놓은 것을 이야기하며 함수는 반환형, 이름, 매개변수, 몸체를 가집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먼저 반환형은 이 함수가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나서 어떤 타입의 결과값을 돌려주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반환형이 인트로 되어 있다면 이 함수가 모든 동작을 끝내고 나서 돌려줄 결과값의 타입이 정수형이란 뜻입니다. 언리얼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형은 반환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가 동작을 끝내고 나서 결과값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면 void라는 타입으로 결과값을 돌려주지 않을 것임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다만 함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함수가 어떤 작업을 하는 함수인지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개변수 부분은 괄호로 묶여 있는데 특정 변수를 함수 외부에서 받아와서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매개변수 괄호가 비어 있을 때는 함수에 필요한 외부 변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외부에서 변수를 받아와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매개변수의 타입과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여러 개의 매개변수가 필요하다면 끝에 쉼표를 찍고 다음 매개변수의 타입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의 몸체는 이 함수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함수를 구현한다고 가정하면 반환형으로는 남은 거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플롯으로 하고 함수 이름은 move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목적지의 좌표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 함수의 몸체에서는 캐릭터를 원하는 위치를 향해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캐릭터의 이동 속도와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이동시키고 남은 거리를 반환하는 코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어떠한 작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작업 효율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별로 함수를 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언리얼 엔진에서 함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카테고리는 게임으로 하고 다른 코드 없이 완전히 비어있는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타입을 CPP로 변경한 다음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지난 영상인 언리얼 프로그래밍 입문 1편에서 배운 것처럼 액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CPP 클래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언리얼 엔진이 기본으로 추천해주는 MyActor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 파일로 가서 몇 가지 프로퍼티를 선언해주겠습니다. int32 타입으로 total damage, float 타입으로 damage time in seconds와 damage per second 프로퍼티를 선언하고 uProperty macro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생성자 함수로 가서 간단하게 프로퍼티들의 기본값을 지정해줍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damage per second 프로퍼티는 기본값을 넣지 않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h 파일에서 이 클래스에 새로 생성할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야 합니다. 함수 원형 선언은 이 클래스에 이런 함수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함수의 반환형, 이름, 매개변수까지만 적고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cpp 파일로 가서 함수를 구현해야 합니다. 함수를 구현할 때는 반환형, 이 함수를 소유하고 있는 클래스의 이름을 적은 뒤 콜론 두 개를 찍어주고 함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를 적은 뒤 중괄호를 열어서 함수의 몸체를 만들고 이 몸체 안에 실제 함수가 동작할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앞에서 프로퍼티들의 기본값을 넣어주면서 데미지 퍼 세컨드는 제외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토탈 데미지 프로퍼티와 데미지 타임 인 세컨즈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 데미지 퍼 세컨드 프로퍼티의 값을 바꿔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 파일에서 calculate dps라는 이름으로 함수의 원형을 선언합니다. 함수의 원형을 완성하고 나면 소스 파일로 이동해서 함수를 실제로 구현해야 합니다. 소스 파일에서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반환형, 클래스 이름, 함수 이름, 괄호와 매개변수를 입력하고 중괄호로 함수의 몸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함수의 내용에는 total damage를 damage time in seconds로 나눠서 데미지 퍼 세컨드 프로퍼티에 넣어주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함수를 작성하고 나면 이 함수가 특정한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되게 해주겠습니다. 그 시점으로 알맞은 것은 토탈 데미지나 데미지 타이밍 세컨즈와 같은 프로퍼티가 초
초기화되거나 변경될 때일 겁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오브젝트가 초기화될 때 호출되는 함수는 postInit properties이고 프로퍼티가 수정될 때 호출되는 함수는 postEditChange property입니다. amyactor의 헤더 파일로 가서 두 함수의 원형을 작성합니다. 이 두 함수는 amyactor의 부모 클래스인 aactor에서 상속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의 함수를 자식 클래스인 amyactor에서 덮어 쓴다는 의미로 virtual 키워드와 override 키워드를 함께 사용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두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고 나면 다시 소스 파일로 가서 함수를 구현해야 하는데 아까 전이 calculate dps 함수처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초록색 밑줄이 그어진 함수 이름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점 단축키를 누르고 postInit properties에서 amyactor.cpp 정의 만들기를 선택하면 빈 함수의 구현을 스크립트 에디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postInit properties 함수의 내용은 간단하게 슈퍼 postInit properties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calculate dps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UnrealCPP에서 슈퍼클래스는 클래스가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원본 프로퍼티나 함수를 가져오는 데 사용되는 키워드입니다. amyactor의 오버라이드로 선언한 postInitProperties 함수는 부모 클래스인 aactor 클래스의 postInitProperties를 덮어씌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amyactor에서 만든 postInitProperties 함수에서 부모 클래스의 postInitProperties를 다시 호출해주지 않으면 부모 클래스의 postInitProperties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작업이 실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원본 함수를 한번 실행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postInit properties 함수를 모두 작성하고 나면 postEditChange property 함수도 역시 똑같이 작성해줍니다. 다만 postEditChange property 함수에서는 원본 postEditChange property 함수보다 calculateDPS 함수를 먼저 호출해주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Unreal 에디터로 가서 컴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코드가 컴파일되고 나서 myactor 클래스를 레벨에 배치해보면 디테일 패널에서 데미지 퍼 세컨드가 200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데미지 프로퍼티와 데미지 타임 인 세컨즈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하면 데미지 퍼 세컨드의 값도 곧바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만든 calculate dps 함수를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에디터로 돌아가서 amyactor 클래스의 헤더 파일을 엽니다. Unreal CPP 변수 영상에서 프로퍼티를 Unreal 에디터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uProperty 매크로를 사용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함수에서는 uFunction 매크로를 사용하면 함수를 블루프린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등의 기능을 지정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함수의 uFunction 매크로 지정자는 블루프린트 callable과 category equal 데미지로 입력하겠습니다. uFunction 매크로에서 blueprint callable 지정자를 넣어주면 해당 함수를 blueprint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blueprint에서 사용할 모든 함수에는 카테고리를 할당해줘야 blueprint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uFunction 매크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Unreal 에디터로 돌아가서 compil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myactor 클래스를 기반으로 blueprint 클래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myactor cpp 클래스 에셋을 우클릭하고 myactor 기반 블루프린트 클래스 생성을 선택하면 블루프린트 클래스 추가 창이 뜹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의 이름을 bp underscore myactor로 입력한 다음 블루프린트 클래스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블루프린트가 생성되고 나면 생성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대상으로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열립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의 디테일 패널을 보면 각 프로퍼티의 값이 myactor cpp 클래스를 기반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루프린트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그래프를 열어야 합니다. 가운데 있는 뷰포트 패널의 옆 패널 탭에 있는 이벤트 그래프 탭을 선택합니다. 이벤트 그래프 패널에서는 CPP 클래스에서 본 것과 같이 begin play, tick과 같은 unreal 이벤트 함수의 노드들이 비활성화된 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블루프린트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든 calculate dps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그래프의 빈 공간에 우클릭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 데미지 카테고리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calculate dps 함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calculate dps 노드를 추가했으면 다시 빈 공간에 우클릭한 다음 set total damage를 검색해서 total damage 프로퍼티의 값을 바꿔주는 노드를 추가한 뒤 total damage에 50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begin play 노드에서 순서대로 set total damage 노드, calculate dps 노드로 동작하도록 이어줍니다. 블루프린트 코드를 모두 작성한 뒤에는 CPP 코드를 작성한 뒤에 컴파일했던 것과 같이 블루프린트 에디터의 컴파일 버튼을 눌러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컴파일해주면 됩니다.
이 다음에는 테스트를 위해서 BP 언더바 마이 액터를 월드에 배치하고 게임을 플레이시켜보면 월드에 배치된 BP 언더바 마이 액터의 토탈 데미지 값이 블루프린트의 비긴 플레이 이벤트에서 설정한 대로 50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머가 블루프린트에서 호출할 수 있게 핵심 기능을 가진 함수를 만들면 디자이너는 블루프린트에서 함수를 조합해서 게임 기능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블루프린트 쿼러블이 프로그래머가 CPP에서 작성한 기능을 디자이너가 블루프린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와 반대로 디자이너가 블루프린트에서 작성한 기능을 프로그래머가 CPP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유펑션 매크로에 블루프린트 임플리멘터블 이벤트 지정자를 추가해주는 것입니다. 블루프린트 임플리멘터블 이벤트 지정자를 테스트하기 전에 기능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fString 타입으로 간단한 문자열 프로퍼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기본값을 생성자에서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callFromCPP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고 유펑션 매크로에 블루프린트 임플리멘터블 이벤트 지정자를 넣어줍니다. 블루프린트 임플리멘터블 이벤트로 지정한 함수는 기능을 디자이너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함수의 본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블루프린트 임플리멘터블 지정자를 설정한 함수를 BeginPlay에서 실행하도록 만들고 저장한 뒤 언리얼 에디터로 가서 프로젝트를 컴파일합니다. 그리고 bp_myact의 이벤트 그래프에서 빈형역을 우클릭한 뒤 callFromCPP 이벤트를 찾아서 생성해주고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str 프로퍼티 뒤에 underscore blueprint를 붙이도록 블루프린트를 작성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컴파일한 뒤에 게임을 플레이시켜봅시다. 그러면 테스트라고 되어있던 str의 값이 callFromCPP 함수가 호출되면서 블루프린트에 구현된 동작대로 테스트 언더스코어 블루프린트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프린트 임플리멘터블 이벤트로 지정한 함수의 기능을 블루프린트에서 구현하지 않을 경우에는 CPP에서 빈 함수를 호출하듯이 동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블루프린트 네이티브 이벤트 지정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블루프린트 임플리멘터블 이벤트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기능을 구현하도록 도와줍니다. 블루프린트 임플리멘터블 이벤트는 디자이너가 블루프린트로 만든 기능을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시점에 CPP 코드에서 호출하는 방식이며 블루프린트에서 기능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빈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루프린트 네이티브 이벤트 지정자는 디자이너가 블루프린트로 기능을 만들 수 있게 하면서도 만약 디자이너가 블루프린트에서 기능을 구현하지 않으면 동작할 기본 기능을 프로그래머가 CPP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함수의 유펑션 매크로를 블루프린트 네이티브 이벤트로 하고 함수 이름 언더스코어 임플리멘테이션 형식으로 이렇게 callFromCPP underscore implementation이라는 이름으로 가상 함수를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cpp 파일에서 callFromCPP underscore implementation 함수를 구현합니다. str에 underscore implementation 문자열을 붙이도록 기능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시 bp underscore myactor blueprint 클래스를 열어보면 blueprint implementation 이벤트를 테스트하면서 구현한 callFromCPP 이벤트가 보일 겁니다. 이 상태는 디자이너가 이미 블루프린트 이벤트를 구현한 상태로 게임을 실행해보면 레벨에 배치된 bp underscore myactor 오브젝트의 str은 test underscore blueprint가 될 겁니다. 플레이를 중단하고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callFromCPP 이벤트를 삭제하고 컴파일한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블루프린트에서 구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프로그래머가 CPP 코드에서 구현한 callFromCPP underscore implementation 함수가 호출되어서 str의 값이 test underscore implementation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현된 이벤트가 없으니 프로그래머가 구현한 callFromCPP underscore implementation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디자이너가 구현한 블루프린트와 프로그래머가 구현한 implementation을 함께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다시 엽니다. 그리고 callFromCPP 이벤트를 생성한 다음 이벤트 노드에 우클릭하고 부모 함수로의 호출 추가를 선택하면 부모 callFromCPP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노드를 추가하면 프로그래머가 구현한 기능도 동작시키면서 디자이너가 블루프린트에서 구현한 기능도 동시에 동작시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부모의 callFromCPP를 먼저 호출하게 만들고 게임을 플레이시키면 str이 test underscore implementation underscore blueprint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자이너가 만든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부모 callFromCPP를 호출하게 만들면 호출 순서가 바뀌어서 str의 내용이 test underscore blueprint underscore implementation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함께 게임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와 유펑션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